안녕하세요. 꿀당 멘토링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꿀당 멘토링에서의 답안지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데이터 손실에 대비하기 위하여 데이터베이스 회복 기법을 설명하시오. 요 하나만 답을 할 거기 때문에 요 부분은 이제 3단락으로 보내는 게 좋겠습니다. 나머지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데이터 손실의 사례, 데이터 손실에 대한 사례 부분이 1단락으로 오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술적인 요소들. 기술 요소들이 이제 2단락으로 좀 구성되면 모양은 좋을 것 같습니다. 답안지를 보면 1단락에는 이제 그 원인에 대해서 역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목차는 상당히 좋아 보이고, 다만 이제 내용 부분에서 이 원인이라고 하는 것들이 읽었을 때 그게 정말 제대로 된 원인이다라는 게 직관적으로 느껴질 수 있도록 써주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정책 수립이다. 그럼 정책 수립이라는 단어만 놓고 봤을 때는 그게 이제 원인이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차라리 정책이 미흡하다든가 이렇게 좀 직관적인 표현으로 바꿔주는 게좀 읽는 독자에게 더 쉽게 와닿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책 수립이면 이 내용을 다 읽어봐야지만,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이제 그좀 생각을 해야지만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 그건 조금 이제 부담을 줄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단락으로 넘어와서, 회복기법의 개념이 와서 이제 회복의 정의가 오고, 그 다음에 정의는 상당히 깔끔하게 잘 들어왔습니다. 다만 이제 나달락에 회복과 관련된 아키텍처가 이게 오라클 아키텍처인데 여기에서 회복에 관련되는 영역은 일부일 것 같고 SGA나 SMON, PMON과 같은 것들은 어쨌든 오라클 데이터베이스가 구동하기 위한 전반적인 아키텍처입니다. 그래서 이 회복에서 모두 사용하는지 여부는 미지수라는 거죠. 그래서 좀더 이런 것들을 개선하고자 한다면 여기서 여기 부분과 구역을 나눠서 표기를 하시되, 또는 이렇게 구역을 나누셔도 됩니다. 표기를 하시되, 회복에 직접적인 연관을 주는 영역과, 직접적인 연관을 주는 영역과, 회복을 지원한 영역. 그렇게 두 영역으로 나누면 이 전체 답이 회복과 관련된 아키텍처로 표시될 수 있다는 점을 조금 더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시 이제 이에 대한 상세 설명 들어온 것까지는 기술적 요소는 좋아요. 근데 어디까지나 이거는 오라클 아키텍처이기 때문에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그 예임을 명시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역시 이 용도에서도 이 모니터링이나 SGA나 이두 부분이 어떻게 회복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요 회복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답을 썼을 때요 부분이 이제 좀 과연 회복에 대한 영역인가? 라는 의심을 갖게 만들어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코멘터리를 해서 내가 왜 회복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요걸 표현했는지가 더 설명이 필요한 그런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단락의 데이터베이스 회복 기법이 이제 본격적으로 물어본 거에 대해서 나오죠. 회복 요소에 대해서 요 부분에서 제가 마음에 드는 부분은 역시나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키워드가 좀더 알고리즘적인 측면이 더 강화됐기 때문에 그 지식의 깊이를 반증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달락의 회복 기법에 대한 부분이 설명이 되었습니다만, 자, 요렇게 쓰게 되면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나 적게 하신 분이나 요 정도 표현은 누구나 하기 때문에 차별화가 좀안 되거든요. 이럴 때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지식의 깊이를 조금 더 드러낼 수 있도록 요런 스타일의 표로 바꿔야 될것 같아요. 로그 기반, 체크 포인트, 그림자 페이징. 그렇게 해서 로그 기반도 지연갱신과 즉시갱신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이렇게 한 기준만 쓸게 아니라 여기다가 다 나열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항목을 최소 6개 정도로 하셔가지고 상당히 풍부하게. 물론 개념도도 여기 개념도라고 하시고 개념도를 그리면 좋겠죠. 그래서 표의 형식을 어떻게 바꾸냐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는 굉장히 전문적으로 보일 수도 있다는 점. 그래서 남과 차별화하기 위한 하나의 요소로서 좀더 고민해 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단락에, 좀더그 회복 알고리즘을 좀더 상술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상당히 괜찮은
접근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떤 회복 기법에 대해서 실무적인 적용 사례나 좀더 확장으로 가지 않고 회복에 대한 좀더 기술적으로 깊이 들어간 것도 네, 괜찮은 접근법이라고 보여지고요. 아울러서 이제 그 실무적으로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실무적으로 회복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데이터베이스와 우리 프로세스, 또 우리 정책, 이런 부분하고 좀 맞물려서 조금 더 확장해서 설명하는 것도 이번 기회에 고민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